이걸 올려야지 세희야. 그래 운전하지. 그래. 안녕하세요, 김들지입니다. 아침부터 운동치료를 다녀온 세희. 집에 오자마자 친구에게 선물 받은 자동차 장난감으로 열심히 운전 연습을 합니다. 엄마처럼 운전을 좋아해요. 세희 어디로 가요? 어디 가요? 요즘은 세희와 의사소통도 잘 됩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짜증도 많아지고 나도 짜증나고. 다 했어요? 운전 다 했어요? 왜? 그럼 이거 가지고 놀아볼까? 어어 세세이 경건 빨리 지금 당장 출동하도록. 자 알았어 여기 세세이 경관 출동해야 합니다. 다 하고 놀았어? 이거? 네요. 응? 그거 틀어줘야? 자, 틀었어. 대학병원에 왔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여기서 점심을 먹으려고요. 먹기 전에 자리를 열심히 닦는 세희. 우리 둘 중에 누구도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는데 야는 왜 이렇게 깔끔을 떠는 건지. 닦고 아침부터 빨빨빨 돌아다녀서 너무 피곤한 하루였음. 남편이 없지만 저녁을 조금 일찍 재워봅니다. 좀 자라. 아이들이 책을 참 좋아해요. 세희가 유독 책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주위 아이들 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크나큰 착각. 잔다고 말도 안 하고 기절하는 김들쥐. 세희는 쉬지 않고 움직이며 혼자 놀고 있습니다. 책을 보고 싶은지 계속 표지를 보네요. 이거 보니 좀 미안하네. 움직이는 모든 일상이 세희에게는 운동이 됩니다. 이번에는 엄마 안경을 가지고 다행히 손 힘이 약해서 부러뜨리지는 않아요. 구독자님들께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20개월 최세희입니다. 삐삐랑 놀고 있어요. 엄마 이렇게 발로 엄마 발꽃이 너무 아파. 오랜만에 구독자님들과 인사도 하고 분유도 먹고 또 앉아버림. 놀려고 언제 잘 거냐고. 친정에 왔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사주신 실로폰으로 연주를 아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짜식, 나중에 음악을 시켜볼까? 세희야, 연주 재밌어? 응, 또 선물로. 어우, 잘하네. 에? 세희, 이거 먹으면 맛있어. 안 먹는데. 안 먹어요, 그래봐. 세희, 안 먹어요, 해봐. 엄마, 나도. 그냥 껍질째 다 먹어도 돼. 아, 나 껍질째 줘라. 껍질을. 맛있잖아. 줘? 아, 조금만 줘볼까? 네 엄마가 먹으니까 먹는다. 맛있다. 맛있어. 엄마, 네가 먹으니까 먹잖아. 그러게. 엄마 따라쟁이 세희. 단호박을 안 먹더니 엄마가 먹는 모습을 보고 먹네. 아 이뻐. 이번에는 외삼촌이 놀아줍니다. 막내 동생이랑 제가 별로 안 친한데 가끔 세희를 잘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애기 장난감으로 자기가 더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 연령이 좀 비슷해 보여요. 저희 남편이나 동생이나 딸이나 저나. 어이. 이거 안 돼. 안 돼. 다리 느낌이 이상해서 계속 뗀다. 맨발 걷기에 빠진 우리 엄마. 요즘은 전화만 하면 맨날 맨발 걷기 잔소리만 합니다. 맨발 걷기가 좋다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너무 자주 말해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자주 말하니까 귀에서 피나요. 이제 그만 얘기해. 좋은 거 아니라. 그래서 세희도 맨발에 흙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촉감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싫답니다. 발을 씻고 오빠들이 농구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도 놀고 싶은 거니 너 거기 들어가면 치여서 다쳐. 집에 와서 또 놀아줍니다. 떨어졌어요. 응.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나 죽어.
왜 터지는지 모르겠으나 좋아하니까 무한반복. 그래도 웃음소리가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힘들어도 놀아준다. 시댁 가는 길. 오늘은 시댁에 갑니다. 올만에 이쁘게 화장도 하고 날씨가 끝내주게 좋습니다. 에어컨 바람 쐬면서 밖에 보면 정말 뜨겁고 청량한 여름인데 나가면 불지옥이 따로 없죠. 요즘은 정말 무섭습니다. 하루에 샤워를 4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보행기 타는 세이. 보행기에서 앞으로 좀 다니면 좋으련만 아직 그게 안 돼요. 할머니 집에 오면 간식을 그렇게 많이 해먹습니다. 밥을 안 먹을 것 같아서 그만 주셨으면 해도 계속 주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손녀 사랑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처럼. 잠깐 할머니께 세일을 맡기고 근처 카페에 남편이랑 왔습니다. 여기가 조금 시골인데 카페는 그래도 나름 이쁩니다. 공사장 뷰. 이게 공사장 뷰야? 공사장 뷰. 분위기를 잡아보지만 웃긴 얼굴. 세이 없이 나온 데이트에 신남을 표현해봤습니다. 남편과 커피를 마시며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제 생각에 돌이 좀 지나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좀 많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적응도 되고. 이전처럼 하루에 맘마를 5번 이상 먹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많이 깨서 울지도 않고 그러면서 슬슬 둘째를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걱정이 첫 번째, 세이 병원을 당분간은 매일 가야 하는데 심지어 대학병원 진료도 좀 자주 있는 편인데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나 혼자. 두 번째, 우리의 체력으로 첫째 둘째 다 케어가 가능할까? 였습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저는 아이들을 많이 낳고 싶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둘째 셋째까지는 낳고 싶었으나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고 제가 육아와 잘 맞지 않고 게다가 세이가 느린 아이여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다른 가정도 둘째를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저희는 유전병 아이가 있어서 가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SMA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시험관을 해야 하고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임신까지만 8개월이 넘게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등등. 집이 경기도인데 서울대병원으로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기를 가지고 낳게 되어도 친정이나 시댁 손 빌릴 곳도 없어서 온전히 우리가 케어해야 하는 것도 좀 두려웠고요. 그래도 내년에는 꼭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가질 거면 미루나 마나 그게 그거다 하는 친구의 조언으로 이제 남편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남편도 원래 둘째 당연히 가지고 싶어 했는데 요새는 하나만 낳고 잘 키우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한대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직업을 바꾸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세이가 센터로 2개 다니고 있는데 비용이 좀 나가네요. 부담을 느낄만 해요. 여보 힘내.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우리 세이. 아이고 청소 너무 깨끗해요. 아이고 깨끗해졌다 유리창.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세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 되게 잘하는데 자세를 바꿔봐. 세이 잘 봐. 또 문 열면 안 열려 안 열려. 한번 열어봐 세이야. 귀여워. 그치? 이제 집에 왔습니다. 삐삐예요. 삐삐요. 삐삐. 삐삐를 찾는 세이. 띠띠빵빵이라고 알려줬더니 삐삐라고 하대요. 넘기 옆 삐삐가 없으면 인면이 안 돼요. 삐삐가 뭐라는 거? 삐삐예요. 아 그랬어. 개구리 하는 거예요? 나가 이제. 또 앉는 중. 아 조금이라도 이동을 하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스스로 앉기가 된 이후에 많이 편해졌는데 또 한 단계 성장하면 더 편해지겠죠? 뭐가 됐어? 요즘에 자꾸 이렇게 앉아버린다. 자야 되는 내 말이다. 그리고 자꾸 뭘 달라고 한다. 자는 시간인데 말이다. 그렇게 애교 피워도 소용이 있어.
누워 있는 만큼 캔집으로 놀아주는 걸 많이 해요. 거의 하루에 30분 이상은 이렇게 살 부대끼고 뽀뽀하며 노는 것 같아요. 우리 세이가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 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친한 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언니 아기가 세이보다 한 살 어려요. 머리끈으로 촉감놀이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되게 깨끗했는데 언니 미안 다 어지럽히고 가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워. 밖에 있는 삐삐도 타보고 이건 되게 좋아하는데 안 사주고 있음. 오늘 저녁은 파스타입니다. 이제 저녁을 해서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비록 먹고 나서 샤워를 해야 하지만 다 먹고 치우는 거야? 왜 이렇게 닦는 거야? 오늘은 누워서 생긴 페이로 치라는 거 놀이했던 거? 어 이거 벗어 줘? 응. 벗어 줘? 벗어? 아, 이거 다 닦았어? 한번 기다려. 이거는 약한 사람이 진짜 약해서 좋아. 관계가 많아. 오늘은 할 게 없어서 근처 베이비 수영장에 갔습니다. 오전에도 치료를 하고 왔지만 너무 심심하기에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려 예약 후 물놀이를 했어요. 이날은 낮잠을 4시간 잤나? 엄청 많이 자더라고요. 방학이. 그래 나도 어릴 땐 방학을 참 좋아했어. 세이도 좋아하겠죠? 어이? 세이 어디 갔어? 세이야! 까꿍! 어이? 세이 보이는데? 세이가 보이는데? 까꿍놀이를 참 좋아하는 세이. 수건으로도 하네요. 그렇게 오늘도 밤에 잠에 듭니다. 오늘은 아쿠아리움에 왔습니다. 물고기 보는 걸 좋아하는 세이를 위해 할머니도 생애 첫 아쿠아리움에 왔네요. 잠실로 갔는데 생각보다 조금 별로였어요. 제주도가 훨씬 재밌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세 모녀가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난 어릴 때 다녀보지 못했던 곳들을 열심히 다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히. 뭐 어릴 때 집에만 있어서 싫지는 않았어요. 나에겐 친구가 있었고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세이도 언능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저 엄마가 살 뺄깽. 이제는 더 이상 물어볼 곳이 없다. 아이고 권유